그동안 호흡이 가쁘거나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보셨나요? 남편은 성악가라 폐를 많이 쓰긴 했지만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. 환자의 현재 상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. 심장은 온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힘이 없어서 이 역할을 못해주고 있습니다. 건강한 심장으로 이식을 받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지만 심장 기증자가 워낙 잘 없어서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니 이번 치료를 받으며 기다려봅시다. 이대로 끝나는 걸까? 나에겐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? 할 일이 아직 많은데 다들 잘할 수 있을까? 당장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와 아이들은 어떡하지? 교수님, 오늘도 소식이 없어요? 네, 아직 없네요. 이젠 기운이 없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어요. 우리 같이 기다리는 환자는 많은데 기증은 모자르니. 복수가 차고 호흡곤란과 코끼리처럼 부은 다리. 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. 교수님, 지금 중부지방에 뇌사 환자가 있는데 심장도 기증을 하시기로 했대요. 교수님은 응급도가 높아 이식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정말요? 아니, 이식을 받아서 살 수도 있다는데 왜 표정이 그래요? 저야 받아서 좋지만 기증자와 그 가족을 생각하니 마냥 좋지만은 않네요. 교수님, 심장 이식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. 누워있는데도 숨이 안 차네. 내가 살아난 건가? 여긴 어디지? 환자분, 수술 아주 잘 됐어요. 축하드립니다. 빨리 회복하세요. 선배님 아직 회복도 제대로 안 됐을 텐데 대단하세요. 어떻게 기증자 헌정 앨범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? 이렇게 의미 있는 앨범을 같이 작업하게 되다니 영광입니다. 나는 다시 살게 되었는데 나에게 심장을 준 기증자의 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리더라고. 그분들은 가족을 잃은 건데 내가 살았다고 마냥 좋아할 수 없었어. 이제부터는 어려운 사람도 돕고 기증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아야지. 아직도 이식만을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.